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 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요리는 양식조리 기능사의 피쉬 차우더 수프를 만들 거고요. 시험 시간은 30분짜리 요리입니다. 제일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구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 감자, 샐러리, 베이컨. 그릇에 여유가 있다면 따로 분리해주세요. 대구쌀, 교차 오염되지 않게 따로 분리해주세요. 우유, 월계수잎, 청양, 버터, 밀가루, 소금, 흰후춧가루. 이상 12개의 재료를 이용해서 피쉬차우더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생선을 데칠 수 있도록 물을 끓이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양파는 0.7cm 사방 썰기 해주도록 할게요. 감자는 껍질 제거 후에 0.7cm 크기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감자는 두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0.1cm 두께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질을 빼주도록 할게요. 샐러리는 먼저 섬유질을 제거해주세요. 감자와 같은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생선살은 물기가 많다면 키친타월에 물기 제거 한번 해주세요. 생선살은 7×1cm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끓이고 있는 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칠 때는 썰고 남은 양파 자투리를 이용해서 향신료 대신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생선살을 넣어서 데쳐주도록 할게요. 생선살은 이제 건져주도록 할게요. 생선을 데치고 남은 물은 육수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베이컨은 7×1cm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썬 베이컨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도록 할게요. 물이 끓는 동안에 물에 담가놓은 감자는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베이컨을 데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데쳐낸 베이컨은 건져주세요. 베이컨을 데쳤다면 이번엔 양파, 샐러리, 감자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팬에 버터 살짝 둘러주세요. 양파부터 살짝 볶아주도록 할게요. 살짝 볶아낸 뒤에 건져주세요. 자, 이번엔 감자를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낸 감자도 건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샐러리를 볶아볼게요. 샐러리도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완료된 재료들을 이용해서 피쉬차우더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이트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터를 녹여주세요. 약 한 큰술 정도 녹여주세요. 불은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여기에 밀가루 한 큰술 넣어줄게요.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충분히 볶아진 밀가루에 만들어놨던 스톡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세게 저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덩어리진 부분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내주신 뒤에 스톡을 반컵 정도 부어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뭉친 부분 없이 부드럽게 풀리는 작업이 완성되면 우유를 한 컵 넣어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우유를 넣은 뒤에는 월계수잎과 청양도 넣어주세요.
지금처럼 우르르르 끓어오르게 되면은 불은 약한 불로 바꿔주세요. 이제 여기에 볶아놨던 양파, 샐러리, 감자, 데친 베이컨을 넣고 끓여주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거품 제거해주세요. 수프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게 되면은 소금이랑 후추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소금 3분의 1 작은 술, 흰후추는 소량만 넣어주세요. 월계수 잎이랑 정향은 빼주도록 할게요. 생선살은 부서지지 않게 마무리 20초 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은 불을 끄고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완성 접시는 스프 접시 혹은 국 접시에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피시타우더 수프가 완성됐고요. 이제 피시타우더 수프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시타우더 수프는 화이트롤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색깔이 하얗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주어진 재료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끓여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완성 농도에 유의해서 제출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재료의 규격이 0.7cm 정사각형으로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생선살은 마지막에 넣어서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에 1컵 이상 제출이라고 나와 있으니 수량 꼭 지켜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